이 학교에는 학교 보안관까지 배치돼 있었지만 인질극을 막지 못했습니다. 졸업증명서 때려왔다는 한마디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범인은 방문증도 없이 교무실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질극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왔습니다. 아이를 꼭 안으며 놀란 가슴을 달랩니다. 부모들을 더 불안하게 한 건 인질범이 당당히 교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. 학교 보안관이 정문을 지켰지만 졸업 증명서를 떼러왔다는 한마디에 인질범 Y씨의 출입을 허락했습니다. 학교 방문객은 신분증을 제출한 뒤 방문증을 받아야만 교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방문 수칙입니다.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네, 이분이 졸업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안관이 그리고 젊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. 더 큰 문제는 학교 보안관이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Y씨의 출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. 누구든 방문 목적만 적당히 둘러대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학교에 그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선 학생들이 학교한 뒤 외부인 출입을 허가하거나 사전 예약제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교문을 열어줍니다. 외부인 출입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아찔한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서울시 교육청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